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적십자사 광주전남본부의 전현직 간부들이 거액의 횡령을 했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건물 대관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횡령에 연루된 직원이 자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적십자사 회관입니다. 단체나 모임에 이 회관을 빌려주고 적십자사는 돈을 받습니다. 대관 수임료는 회관 운영에 쓰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운영 저희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저희 일하시는 다른 분들 계시니까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 보수하고. 그런데 최근 4년간 이 회관에서 70차례에 가까운 대관료가 사라졌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넘는 대관료가 전부 전현직 관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서류상으로 대관은 아예 없던 일이 됐고 대관하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현금으로 돈을 내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회관장 결제로 모든 지출이나 수입이 끝나기 때문에 총팀장이나 처장 이런 분들은 그 결제라인에 전혀 있지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적십자사 종합감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일에 주도적으로 연루됐던 한 직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지난 2010년 정기 감사를 했지만 이때는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 감사 결과 그 2010년 감사 이전에 1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당시 그 수익금 관리 처리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직 관장인 박모 씨를 중징계, 정직이나 해임하기로 하고 퇴직한 관장 김모 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